일단은 154페이지에 조합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선 조합원 모집 차시였죠.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부터 직장주택조합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모집할 필요 없습니다. 공동택 소유자가 당연히 조합원 되기 때문에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립인가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며 공개 모집 추천했습니다.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 받기 전에 전 동그라미 놓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가 전에 조합원 모집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 모집해야 되죠. 그리고 나벌입니다.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 추천했습니다. 조합원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전입니까? 인가 후입니까? 인가 후입니다. 저 인가 후에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결혼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선착순 방법으로 선착순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저렇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원 모집하게 되면 니언번에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은 그냥 보시게 되면 사본은 몇 년간 보관한다? 5년간 보관한다. 그냥 서류 보관과 관련된 기간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발기인 찾으셨죠? 갑원은 건너뛰시고 납은 보시게 되면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날,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날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발기인도 조합원으로서 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는데 조합원 모집 신고일에 조합원으로 의제한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만약 이 발기인이 집이 두 채가 되게 된다면 조합원 자격 유지한다? 자격 상실한다? 당연 퇴직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면 그으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조합원 변경 제한 찾았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부터 직장주택조합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설립인가 받은 후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가 모집이란 말과 충원이란 말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은 주택건설 절차와 관련되어 사업 주체 파트를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주택 조합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주택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체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 조합은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에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때 시군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을 충분히 모집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저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의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과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인가 받은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택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공사 착수하고 공사 완료하게 되면 사용공사 이후 조합원에게 조합택을 공급하는 그런 절차로 조합택 건설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틀리죠. 그냥 지상택조합이 아니라 앞에 국민택 공급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 때만 신고. 그냥 직장택조합은 인가받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요건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택조합 세 개 요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땅의 소유권과 사용권 확보해야 되죠. 다만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하는 때는 필요하지만 해산하거나 변경하는 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조합은 수 기억나십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인가일입니다. 사용 검사일까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최소 20명 이상 확보할 것.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20명이라는 말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작용 요건과 관련되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 세대 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할 것. 만약 투기 과열지구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택 세대주 등인 때 지역 지상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무주택 기간을 길게 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조합원 작용권과 관련되어서만 무주택자만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는데 현행법상 국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조합원 장요권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인가받아 설립하는 리모델링택조합은 기간에 관한 문제 10년, 15년 경과돼야 됩니다. 증축형 리모델 사업하고자 한다면 15년 경과돼야 됩니다. 하나 요축 게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리모델링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사용금설부터 15년 경과돼야 된다. 세대수 증가형은 증축형이죠. 그래서 15년 지나야 됩니다. 수직 증축형도 마찬가지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하기 위한 조합 설립 시에도 15년 경과돼야 된다. 대수선형이라면 10년 경과하면 충분하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10명이거든 20명이든 100명이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조합원 장유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공동택 등을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동의 요건은 3분의 2. 단지 전체를 리모델하고자 한다면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 한 개 동을 리모델하고자 한다면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다라는 것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저 뭐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몇 년?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가 받고 몇 년?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했다고 하면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해산과 관련되어서는 사업 종결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구분하시면서 2년, 3년 순서 어느 정도 잡히시죠. 뭐 안 잡히더라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또 할 건데 뭐 상관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을 이끌어가는 임원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저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기본 조합원 자격권을 상실하게 되면 임원은 당연 자격 상실한다. 당연 퇴임하기 전에 각종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종회와 관련되어서는 10% 출석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창립총회 등은 조합원 20원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정관이 정하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약속하겠습니다. 임원 선임 해임은 어디에서만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그래서 대의원에서 임원 선임 해임을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기억하시고 어제 있지 않습니까? 한남 3구역 시공자 선정과 관련되어 사람들 참 많이 모였습니다. 그 시공자 선정하는 때도
총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몇 퍼센트? 20% 출석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나중에 개발 공부하시다 보면 정환아 게임해란 말 기억나십니까? 정환 게임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대의원에서는 결정하지 못하고 오직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개발법에서는 정환 게임해입니다. 나중에 하실 거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개발법 해나가실 겁니다. 정비법은 대충 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이제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해야만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 주택조합은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음으로써 조합이 설립되게 되고 인가받게 되면 주택조합은 행정청의 통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주택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부당행위나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인가 전에는 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인가 이후에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인가 전에도 통제하고자 조합원 모집과 관련되어 신고를 하고 조합원 모집하게 되는데 인가 전에 조합원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을 모집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고 조합원 모집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예정지에 얼마?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 모집서를 달리하거나 모집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하면 인가 전이죠. 그때는 뭐하고? 시군 구청장 신고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을 재모집할 수 있거든요. 인가 받았는데 또다시 모집 신고하라고 하면 이중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과잉 규제에 해당됩니다. 위헌 소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지 않고 공개 모집입니까? 선착순입니까? 선착순으로 조합은 모집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여기 조합은 모집과 관련되어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을 모집해야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이 조합 설립과 관련된 중요한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저 모집과 관련되어 인가 전에는 시군 구청장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렇게 모집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예정제 5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한 때 조합은 모집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반면 인가 받은 이후에는 신고한다 신고 안 한다 신고 안 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은 모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조합원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모집하는 것과 인가 받은 이후에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모집한 조합원과 계약 체결해야 되죠. 그 계약 체결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서류 몇 년 보관한다? 5년간 보관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발기인은 조합 설립 전에는 발기인이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장이나 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기인은 발기인 상태는 조합에 가입한 상태이다. 가입 전 상태입니다. 이 발기인은 언제? 조합원 모집 신고 한 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의제 규정을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발기인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조합원 모집 신고한 때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구성원은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 잠깐 우리 이걸 하나 봐주십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일 때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자 500명 모집해야만 예정 세대수의 50% 충족하여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거든요. 저 인가 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였지만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합
원이라 분류입니다. 그래서 인가 전에는 무주택자가 인가 받은 이후에는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가 요건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이기 때문에 저 예정세대수란 말 쓰게 되면 확정된 거 아니죠.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주택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정세대 상태인 경우는 공사비용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내질 않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업무 추진비나 조합 가입비를 낸 것이지 주택 건설 비용을 부담한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분야 받게 되면 계약금 조로 20%, 중도금 60%, 잔금 20% 그렇게 분할 납부하게 되는데 그것은 건설 비용을 낸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예정 세대이기 때문에 건설 비용을 낸 게 아니라 가입비와 업무 추진비만 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게 되면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공사비용은 확정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청 시에 설계도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확정되게 되고 어떤 공법으로 공사하는지에 따라 공사비용도 대충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돈을 내게 되면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사용무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주택이거든요. 등기하기 전에는 뭐가 된다? 분양권. 그 분양권을 법에서는 입주자 지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입주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 입주자 지위이고 사업계획 승인 전에는 조합원 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조합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전에는 그냥 무주택 세대주인 자가 인가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확보되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공사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분양권에 해당되는 입주자 지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거래한다 못한다. 입주자 지위 전 분양권 전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에 따라 거래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분양권에 해당되는 입주자 지위로서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분양권에 대한 전매 행위만 제한할 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새로 지정되었을 때 분양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상태라고 하면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과 관련된 법적 지위를 조금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은 조합원 지위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데 이 조합원 지위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를 말합니다. 특별히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지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리모덴택조합의 경우는 변경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리모덴택조합은 리모덴사업에 내가 살고 있는 공동택을 제공하고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권리 의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권리는 뭘 한다? 법적 힘이라지 않습니까? 그 법적 힘은 뭔가 희생을 토대로 해서 얻어진 것을 권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역 직장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법이라는 공법 제도에 따라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만들어놨고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설립 인가받음으로써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는데 희생 있었다 없었다? 없습니다. 가입비나 업무추진비를 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만약 서울에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그 지하철 주변 토지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가 노력해서 얻어진 이익입니까? 외적 요인입니까? 그걸 우리는 반사적 이익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나한테 이익이 발생했는데 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익이 확보되었다면 권리이고 법 제도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반사적 이익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지위는 권리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법이란 공법의 특혜이거든요. 공법상 인정하는 특별한 이익이기 때문에 투기를 목적으로 함부로 거래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면 리모델택조합의 경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택을 리모델 사업에 제공하고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역 직장택조합만 조합원 지위는 교체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교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하거나 중원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이번에 지역주택조합 건설하면서 조합은 세대수를 1000세대로 했는데 무주택 세대주 500명 모집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남아있는 500세대는 빈집으로 놔둔다? 조합원 모집해야 된다? 조합원 모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모집해서 500명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면 인가 받은 이후 뭐 해야 된다? 2차 모집, 추가 모집하게 됩니다. 가끔 1차 모집일 때는 분양 가격이 1억이라고 하면 2차 모집할 때는 1억 1000, 3차 모집할 때는 1억 2000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고 하면 그때 가입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확실한 건데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아니면 대지소유권 얼마나 확보했는지, 대지소유권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래서 꼭 소유권이 한 70%, 80% 이상 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괜찮은데 80% 안 된다고 하면 알바끼 한 사람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 건대 쪽도 한 5년 전에 땅 80평 정도가 15억 정도 했는데 이게 30억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10억짜리 5배 올랐으면 70억 정도. 안 하면 무산되니까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엉뚱한 이야기 드리고 그냥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언제 이후 이루어진다? 인가 받은 이후 이루어진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중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원이 무자격증으로 탈퇴했다고 하면 공사비용 채워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비용 부담할 자를 채워넣는 것을 뭐라 한다? 중원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156페이지에 추가원이 찾으셨죠?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받아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 찾으셨죠? 1번, 2번만 묶어놓습니다. 조합원 사망, 그리고 2번 사업계획 승인 추천했습니다. 이후 하나, 두 줄 끝에 보시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줄쳐 놓습니다.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라 하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입주자 지위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입주자 지위에 대해서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수한 자가 조합원으로 충원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3, 4, 5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확인하십니다. 뭐 50% 미만이란 말 각각 나온다는 것 확인하시고 무자격으로 자격 상실되는 경우 이런 이야기가 각각 나오는데 얘는 천천히 해놓으시고 4번 찾으셨죠.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장유권 충족 여부 판단은 당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줄 안다. 설립인가 신청일 줄쳐 놓습니다. 다만 조합원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 상속받은 경우에는 조합원 될 수 있다. 여기 사망은 투기와 한계 없겠죠. 그래서 상속인은 유주택자랄지라도 조합원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변경 인가 신청 줄쳐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여기 추가 모집하게 되면 전세대 중에 500세대는 시군구청장이 확인하고 조합 설립인가 내줬거든요. 그 500명에 대해서는 확인했지만 추가 모집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에게 추가 모집과 관련된 무엇? 승인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되면 설계도서라는 게 제출되게 되는데 이후에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설계도 변경하면 된다 했지만 그 설계 변경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1000세대 중에 500명의 무주택자를 모아 조합 설립 인가 받았는데 저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조합주택 건설 사업을 도모하게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2년 사이에 만약 300명만 모집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800세대 조합주택 건설하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추가 모집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는 설계도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추가 모집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은 이렇게 추가 모집하게 되면 추가 모집하게 되는 대상자는 유주택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주택 세대 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자가 추가 모집 대상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주택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한 날 기준으로 한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기준으로 한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추가 모집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1기준으로 무주택 세제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언제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다?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다만 추가 모집할 때 무주택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이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가 모집하는 때도 추가 모집하는 대상자는 유주택자는 절대 안 되겠죠.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로서 언제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형평성 고려하여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추궁과 관련되어서는 원래 있던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죠. 시군구청장에 원래 있던 자 확인했습니다.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사고 팔겠다고 하거든요. 중요하다, 경미하다. 우리 재건축 사업하게 되었을 때 종전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사면 그건 중요한 일이다? 세상 뒤집어지는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국으로 묶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간 거주해야만 조합원 자격 인정해주겠다고 조만간 법 개정된다던데 그게 좀 심한 거거든요. 네, 법대로 하겠다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 없지만 그냥 하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그렇게 조합은 교체하는 것, 변경하는 것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충원, 매매 등의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입주자 지위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게 되면 꼭 시군구청장이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 충원 사유에 해당돼야 됩니다. 최소한 조합원 사망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 선전의 지위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 탈퇴해서 조합원소가 50% 미달하는 것. 그런 특별한 요건 갖추게 되면 충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이해되시겠습니까?
진짜. 예, 조금 그 정도면 되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중원 사유와 관련되어서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중원하게 되면 중원되는 자는 집 두 채, 세 채 있는 자 된다, 안 된다.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세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되는데, 그 무주택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사업계획 승인, 인가 신청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추가 모집과 충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이 추가 모집은 변경 인가 받아야 되죠. 변경 인가 받아야 되죠. 언제까지? 인가 신청일까지. 그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디귿 추가 모집, 추가 모집은 변경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걔는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조합원 자격에 대한 판단 기준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래서 조합원 자격 요구, 조합원 자격 요건은 설립 인가 신청 기준으로 하고, 추가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변경 인가 신청해야 되거든요. 변경 인가는 언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더 헷갈리시죠? 한 번 더 공부하면 잘 되실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조합원 지위와 관련되어서는, 조합원 지위와 관련되어서는 저렇게 한번 확인하십니다. 지역, 지정대 조합원, 조합원 지위. 설립인가 이후 변경,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 중원 가능한데,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 승인 받아야 되죠. 언제까지 추가 모집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추가 모집 대상자 자격 요건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인가 신청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이하 된다. 그리고 충원하게 되면 충원 사유 필요하고, 조합원 자격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여야 한다. 취지 이해하신 겁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나중에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이 동네에 만들어지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중개 대상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 작년 1월 달에 있었다고 하면 그 1월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종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실제 중개에 직접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나는 나중에 자유에 따라서 개공하게 되면 언젠가는 지역대조 한번 조합장 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합장 한번 하고 싶어 나면 아마 시의원도 가능하시죠. 선거할 수 있는 자금 마련되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했나 봅니다. 예, 양가로 사업을 보게 되면 운영 관리 차시였죠. 방가로 1번입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2년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설립인가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신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조합주택 건설 사업을 도모하고자 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했습니다. 저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했다고 하면 총회에서 해산 여부 결정한다. 3년 내 못 받는 겁니다. 신청은 2년 내. 점점 헷갈립니다. 나는 오늘 암기하고 만다? 다섯 번 볼 거다. 다섯 번 보는 게 더 편합니다. 다독이 최고입니다. 다독이 최고입니다. 공동시행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3번 업무 대행 차시였죠. 동그라 1번 함께 오십니다. 리모델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 그리고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의 주택조합 업무를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체부터 등록사업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등록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현재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는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시행하지 않습니다. 여기 리모델링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세대 증가형 리모델 사업입니까? 대수선입니까?
대손. 고치는 것. 내가 직접 고치는 것이지 꼭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할 필요 없거든요. 반면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지상주택조합이 조합돼 건설하게 되면 저 주택조합은 목적 달성하면 해산인가마다 해산해버립니다. 주택건설과 관련된 전문성이 계속 승계된다, 단절된다. 단절됩니다. 그래서 지역지상주택조합은 법적 개념에는 주택건설에 대한 비전문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비전문가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전문가인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비전문가인데 나는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전문가 대접 받으시는 거죠. 제대로 월급 받고 대우받고 하셔야 됩니다. 아, 심지어는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내 실력 때문에 조합원 1,000명, 2,000명이 1억 투자해서 2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하면 100% 수익금 받았으니까 나한테 승가급 줘야 되지 않냐고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충분히 대가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받을 생각 없다. 회사에서도 다 회장님들도 받으시던데 그런 거. 전혀 그런 건 그냥 얼굴 보니까 무노동으로 봉사해주실 그런 분들로 보이신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민법을 정확하게 공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하게 내 희생과 내 노력과 대가를 꼭 다지. 네, 저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하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지역 지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하게 되는데 리모델링조합은 공동시행한다, 단독시행한다. 단독시행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조합을 제외한 지역 직장주택조합만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의 업무를 등록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중개업자 찾으셨죠. 이들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앞에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대행 업무란 말 찾으셨죠. 1번부터 6번까지 업무를 등록사업자 등에게 맡길 수 있는데 우리 5번 찾으셨죠.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얘만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리업물입니다. 주택조합 등은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신탁업자 추천했습니다. 신탁업자는 우리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회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다. 돈 없는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 신탁업자는 돈의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셨던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은 누구에게만 대행하게 한다? 신탁업자에게.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업무 중에 신탁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 것, 돈과 관계된 것, 걔는 신탁업자에게만 대행하게 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 잠깐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주택조합은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입니다. 자신의 일을 대행하게 하면 민간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게 업무 대행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업무 대행 사항 중에 돈과 관련되어서는 신탁업자에게만 대행하게 한다. 그것 정리해 주시는 게 최근 개정사항입니다. 올해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얘를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별표 해놓으셨죠? 감사합니다. 4번 공공택지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만 잠깐 보십니다.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소유한 공공택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경매, 공매를 통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 시행하게 되면 조합적인 리베이트 받고 등록사업자의 땅을 아주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주택건설 용지로 사용할 수 없는데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죠. 조합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공보증이란 말 보셨는데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우리 이행보증이란 말 쓰게 되면 우리는 숫자 2의 행입니까? 2 행입니까? 숫자 2죠. 총공사비의 20%.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입니다. 반면
시공 보증이란 말 쓰게 되면 이 시공 보증은 시옷이거든요. 시옷과 가장 만만한 숫자는 4입니까? 3입니까? 아, 4도 있고 3도 있지만 우리 3으로 해주십니다.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게 되면 한 장 넘기시면 첫 번째 조례 총공사비의 50%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총공사 금액의 얼마? 30%. 그래서 앞으로 시공보증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시옷을 시작하기 때문에 3. 이행보증이라는 말 보게 되면 20%. 잘하시는데 그냥 하든가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회계감사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시군구청장이거든요. 그리고 7번 설립인가 취소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입니다. 지금 주택조합의 관할 관청은 조합 설립인가권 누가 행사한다? 시군구청장. 다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5번 시공보증을 봐주십니다. 시공보증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시공보증이란 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 시공자 대신하여 계약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총공사비의 50% 이하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가 빼먹었는데 진짜 나중에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시공보증과 관련된 내용은 사업계획 수행권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보증서를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승인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는데 5번 보시게 되면 시공보증과 관련되어 동그라미를 찾으셨죠.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체인 시공자 선정하는 경우 시공자는 공사시공보증 위하여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보증서 조합에 제출해야 되죠. 제출 여부 확인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해주십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공보증서 제출 확인하는 자는 누구? 시공고청자 아니라 누구? 승인권자.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공보증서는 착공과 관계되거든요. 착공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착공신고하고 공사 시공하는 것이거든요. 저 착공신고 또는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할관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빼먹었는데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 확인하는 자는 누구이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이다. 그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참 많습니다. 다음번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시고 다음 주에 사업계획 승인부터 다시 해나가십니다. 근데 오늘 주택조합 참 많이 하셨죠? 이게 매년 시험에 나오다 보니 올해 대폭 개정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놓고 가기도 좀 애매해서 한번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실 텐데 항상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절차와 관련되어 인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요건 해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구성이거든요. 이번과 총회와 조합원 그리고 이러한 주택조합은 조합대 건설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재건 개정 사항으로 업무 대행 계약금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관리한다? 신탁업자가 한다. 그것 하나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 정도는 아마 올해 시험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